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입니다. 뉴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앵커가 아니라서 뉴스가 잘 될지 모양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제가 민폐 투어. 왜 뉴스를 말씀드리냐. 뉴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검거한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를 근거해서 그가 뉴스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왜 국민앵커까지 갈 수 있었든지, 뭐 우리 동네에서는 동네앵커를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 언론인이 진실을 보도록 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리고 뉴스를 하는 그 현장까지 급습해서 우리가 풀타임을 한번 이 사람의 진실과 그의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냐? 서울의 소리 여기. 약간 JMS 같네. 근데 자주 매일매일 나타난 서울의 소리의 전역을 책임지는 앵커죠. 전 JTBC 앵커이자 현 서울의 소리 허니 라이브의 진행자이자 앵커이신 이정은 앵커. 자, 오늘 낱낱이 까디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5.18 행사가 열린데, 뭐 80년 5월 광주 5.18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사회를 우리 이정은 앵커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가 생각하는 5.18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런 진행을 맡게 된 연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모양이 좀 괜찮습니까? 이 말만 안 하면 제가 뉴스를 진행할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리액션이었군요. PD조차 답을 하지 않는군요. 예. 정말 외면, 이런 외면 속에서도 제가 꿋꿋이 민폐 투어를 합니다. 섭외도 좀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면 대부분 알았다 그래놓고 시간이 없다는 둥, 뭐 힘들다는 둥, 또 그거 잘 찍은데 다시 또 처찍자는 둥,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어쨌든 컨셉대로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간다. 본인이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본인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겁니다. 예. 가서 바로 근데 제가 가서 찍었을 때 반대를 한다든가 왜 오셨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묵묵히 어떤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오늘 이걸 찍힘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어떤 자포자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늘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급습하면 어떤 큰 회사도 또 어떤 유명인사들도 다 저한테 근거됐을 때 뒤에서 욕할지언정 앞에서 욕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예. 근데 근거 안 되려고 지금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공중파나 이런 쪽에서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생계 유지 차원에서 근거 명단에서 제외해 주기로 보고 있는 척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일단은 우리나라가 정권이 또 안정화되고 태평성대가 되면 그때 찾아가는 걸로, 지금 가서 괜히 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몇몇 봐주기로. 근데 이제 사생결단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민폐투에 많이 나왔었죠. 김용민, 안진걸 뭐 이런 변희재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목숨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즉각 찾아가서 어차피 엔딩 칠 사람들 그 전에 미리 찍어놓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해서 제가 8회까지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오늘이 9회가 되겠죠? 네, 9회가 될 겁니다. 9회 방송은 이정한 앵커. 그럼 제가 그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맞죠? 예, 갑니다.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 그를 찾으러 갑니다. 어디 있느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고 합니다. 네. 발견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은 앵커입니다. 네.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 아, 네, 오늘 밥 드셨나 보죠. 바로 형님? 이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정헌입니다. 네. 예. 이제 저녁 7시부터 이정헌의 예. 허니라이브 생방송을 해야 돼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앵커 브리핑 원고를 쓰는 건데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 한 시간 동안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나 뉴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담아서 한 1분 반이나 2분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첫 타이틀이 뜨고 나면 앵커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정말 제가 한 시간 이상 심혈을 기울여서 원고를 쓰는 건데요. 지금 제가 그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다 안 썼습니까 아직? 아, 아직 다 안 썼습니다. 아. 김영환 충북 도지사가 최근에 서울에 있는 충북 학사 예?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렇죠. 학생이 있잖아요. 학수.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주 값비싼 식사를 했습니다. 특식을 먹었는데 네, 아. 뭐 전복도 있고 뭐 갈비도 있고요. 뭐 예, 어마어마한 예.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식당 바로 같은 공간에 옆에 식탁에서 이 학생들은 카레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 이 원가를 따져보니까 아. 10배 정도의 예.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식사를 했어요. 아무런 공감 능력도 없는 거고요. 네. 뭐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아. 문제의식 없이 아, 학생들은 그렇게 예. 네. 아. 카레밥을 먹고 있는 자기네들은 10배 이상이나 되는 아. 그 값비싼 특식을 먹으면서도 아니 그럼 도지사 되면 될 거 아니야? 네. 이 사람도 관동성년도 도지사가 뭐 10배 정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억울하면 출세를 해 네. 이런 거 같진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더 큰 문제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학생들이 불쾌했을 거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고 네. 충청북도 관계자가 해명을 했어요.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지. 네. 이런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특권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네. 어차피 저희가 이 방송 말미에 뉴스 브리핑 하는 장면을 딱 찍으면서 제가 엔딩을 하고 싶어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밝히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밑에도 네. 찍는 목적은 그것은 뉴스 내용이 어차피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허니 라이브를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정헌 그거 알고 싶다. 네네. 그래서 온 거예요. 그 5.18 사회도 보셨잖아.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광주 5.18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또 살아온 길도 좀 알고 싶고, 다양한, 예를 들어 뉴스에서는 이정헌 앵커가, 팩트와 어떤 진실 또는 뭐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방송을 열심히 하시지만 네. 이정헌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정헌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뉴스 준비하는데 민폐토로 바로 들이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이거 정말 대부분 대단한 사람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앞에 네, 부족한 사람이 여기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네. 뭐 앞에 8회까지도 뭐 별거 아닌데 지금 국민 앵커가 났죠. 8회까지 이제 과거는 있고 네네. 뭐가 중요해 지금? 네. 필요 없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시간 정도 생각하는데 이제 다양한 네. 여기서 이제 준비하시는 것도 좀 찍고 해야 된다. 준비가 덜 됐잖아. 네. 그럼 제가 어떻게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일단 제가 원고를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열심히 쓰는 대로 네. 제가 이걸 빨리 써서 스튜디오 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어지는 뭐 인터뷰를 네. 네. 잠깐 시간 나면 할 수 있고요. 네. 시간 내야 됩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없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의치 않으면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좀 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국민 앵커가 먼저 네. 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 저는 사실은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원고를 네. 고치고 또 고치고 하거든요. 네. 알죠. 제가 그만큼 중요하죠. 제가 봐도 네. 한 서너 시간을 준비하시는 네. 거라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거 진짜 그랬잖아. 네, 제가 시사 브리핑하는 한 20분 정도의 코너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거의 다 마련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앵커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제가 쭉 뉴스를 훑어보고 네. 나서 아 이거 가지고 내가 오늘 임팩트 있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네, 앵커 브리핑 쓰고 있거든요. 예, 빨리 쓰시고 최대한 빨리 쓰고 네, 네. 스튜디오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주라든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기자로서의 네. 여정이 길지 않습니까? 네, 제가 나왔잖아요. 1994년도 광주 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네, 전두환과 그리고 노태우를
재판장에 세웠을 때, 어. 그 당시에도 제가 광주에 있었습니다. 오. 사실은 이제 광주 MBC에 있으면서, 그때가 아. 제 기억으로 1996년으로 기억되는데, 예, 예. 1996년 12월 31일, 그 해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법정에 서고 예, 구속되고, 예. 네, 그 다음에 법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그 해인데, 그때, 제가 9시 뉴스, 네. MBC 뉴스 데스크 연결해서 광주의 분위기를 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 인연이 정말 네. 이쁘시네요. 네. 저도 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두환 생가 방화를 통해서 이제 광주 학살의 문제나 오공비의 네. 문제를, 직접적으로, 사법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어떤 그 학생들이, 어떤 그, 모든, 기득권 내는 걸 포기하고 이제 네.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광주 보상법 같은 게 8차례 계속 개정됐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당신도 광주 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래요? 이거 상당히 세월했는데, 당신이 왜 물질렀어? 광주 때문에 물질렀지. 네. 그래서 제가 포함이 돼요. 맞아요.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 네. 그때는 이제 1980년도에 맞아요. 광주 MBC가 금남로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5.18의 상징인 유명한 곳이죠. 금남로 그쪽에 광주 MBC가 있었는데 그때 광주 MBC도 불탔죠. 맞죠, 맞죠. 네. 외국보다 했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관이 있고 해서 5.18 하면 우리 두 사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렇군요. 광주 MBC에 또 계셨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싶은데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돼. 네, 지금 네. 해야 됩니다. 네. 이걸 준비하라고 했더니만 또 광주 MBC에서 출발했다고 다 얘기를 해버리더니 큰일 났네 이거. 네, 열심히 쓰고 제가 최대한 빨리 곧, 스튜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 곧 근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옥상으로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제 소회를 잠깐 얘기를 하고 내려와서 다시 이정원 앵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올라갑시다. 저는 지금 서울서울의 옥상 한두 번 정도는 소개됐던 곳이죠. 이 드넓은 곳에서 저쪽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정원을 알기 위해서 남배우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걸 좀 가식적이나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찍고 있는 담당 PD께서는 저 양반이 왜 저지를 하나 이거 모를 거예요. 예,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몰라도 돼. 예. 자, 더 넓은 이쪽에 서울의 소리 옥상이 좋습니다. 저 증권가를 보면서 여의도의 돈과 자본, 국회. 이야, 저 진짜 참 대한민국의 에이스가 지금 다 있죠. 내용.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에이스는 용산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저쪽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정은 그러니까 광주 MBC에서 출발해서 보통의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보면 여러 군데로 옮기더라고요. 마지막이 지금 서울의 소리잖아. 서울의 소리에서 정치인이 됐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전에 JTBC까지의 과정, 그리고 왜 언론인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특별히 이번 주에 편성한 이유가 5.18과 관련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앞서 참 저도 몰랐습니다. 그걸 광주 MBC에서 서울 MBC 이 그 중앙에 그날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받고 이럴 때 브리핑을 직접 해서 뉴스 리포트를 했다고 하니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번 집회에서도 사회를 맡고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워낙 뭐 바른생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최대한 장난을 걸어서 어떤 리액션이 나오는가 이 시비를 걸면서 그걸 알아낸다. 이게 이제 민폐토의 컨셉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물어서 답하면 그 톡토브 나가면 되지. 아, 톡토브도 나왔더군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정원 앵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근데 말을 또 좀 뒷담화고 앞담화 같긴 한데 이정원 앵커가 재미가 있는 쪽은 아니에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말 길게 합니다. 앉은 걸만큼 아닙니다. 양문석만큼 아닙니다. 하지만 길게 하시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빨리 단답식으로 그래서 뭘 했고 그랬지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해서 최대한 리드미컬하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저의 어떤 그 시대적 소명이다. 과제다. 그 생각으로 지금 골똘히 무슨 질문을 할까를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딱 곧 내려가서 이정원의 모든 것을 단답식으로 빨리빨리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때 빨리빨리 끊어가지고 빨리 길게 못하고 그게 이정원 앵커가 안진걸화되는 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와 이념에서는 안진걸화되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만은, 방식이 그렇게 됐으면 곤란하다. 양문석화 되면 또 발끈합니다. 너무 격분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자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앞에 나왔던 많은 우리 민폐 투어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런 제가, 개선점들,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이번에 이제 압축적으로, 보통 맥심을 앉은 걸 보십시오. 두 시간입니다. 제가 한 달을 찍었어요. 그래 놓고 자기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면 되냐. 내가 다 찍었어요, 힘들게. 사실 한 시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 정도로 해서 압축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래서 적어도, 이정은의 허니 라이브. 한테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폐투어가. 꼭 이길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조금 이따 급습해서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다려 주십시오. 뉴스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정은이 갑니다.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못 구할 수 없습니다. 들이대겠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뉴스 준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상당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도 안 남아서, 네, 마무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다 됐습니까? 알기 쉽게, 예. 또 편하게, 그리고 예.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사실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 쓰진 않았는데, 앞으로 한 두세 문장 정도 더 써야 됩니다. 마지막에, 촌철살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촌철살인? 네. 그래서, 살인에 집착하시네. 임팩트 있는 그런 멘트들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고치고 또 그쵸. 네, 방송 들어가서 제가 마이크를 차고, 예? 네, 타이틀이 뜨면서 퀴사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칩니다. 아, 네, 그래서, 예, 보통. 네, 고민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그 쓰시면서 그냥 네. 제가 질문을 그러시죠. 하면 답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이걸 이제 쓰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읽어 보고 직접 말을 해 봐요. 그래서 이게 네. 아, 어감상 괜찮은지 네. 시청자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될 것인지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제가 고쳐서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쓰게 되니까. 아, 사실은 이게 이제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그냥 문어체니까 쭉쭉 드라이하게 기사를 쓰면 되는데 이 방송에서 사용되는 말은 구어체죠. 그래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고 예. 계속 읽으면서 고치고 또 고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해를 좀 하면서 가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 MBC에서 출발해서 기자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광주 MBC에서 기자로 입사를 했죠. 예. 네. 광주 MBC에서 기자 생활을 94년에 시작했고 3년 동안 광주 MBC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을 하고 예. 97년도에 제 고향 전주에서 JTV 전주 방송 지역 민방이네 예. SBS의 예, 예. 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예. 지역 민방이 생겨서 제 고향에서 네. 정원아 와라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네. 전주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고향이기 때문에 예. 고향으로 97년도에 넘어갔죠. 네 거기에서 방송을 하다가 예. 네 14년 지난 뒤에 서울로 올라와서 네. 중앙일보에 입사하고 아, 중앙일보로 네, 네 중앙일보에서 JTBC의 방송 개국을 준비하고 준비하다가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종합편성 채널 JTBC의 사업권을 따고 네. 그 직후에 아주 네. 초기에 그리고 2011년 4월 초에 제가 입사를 했죠. 2011년 3월 말에 중앙일보가 JTBC의 그 자본금을 납입을 해요. 자본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그 관련 절차가 진행이 돼서 제가 면접을 보고 들어왔었죠. 그때는 사실은 뭐 공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제가 서울로 가서 네, 기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준비를 했었죠. 준비하고 또 직접 중앙일보에 제가 노크를 했었고 그리고 네. 제가 그동안 했었던 뉴스라든지 리포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제가 광주 MBC에서는 3년 동안 취재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네. JTV 전주 방송에 있는 14년 동안에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또 같이 앵커로서도 활동을 네. 했습니다. 14년 동안
동안 매일같이 뉴스 앵커를 했어요. 아, 뉴스 앵커를 그러면 네, 기자를 하면서도 전주 방송에서 14년 동안 14년을 했죠. 앵커를 해서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뉴스를 5년을 하고 8시 메인 뉴스를 9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또 JTBC에서 6년 동안 뉴스 앵커를 했죠. 예. 기자 생활하면서 네, JTBC가 생기고 2011년 12월부터 주말 저녁 뉴스 메인 앵커를 했었고요. 또 이브닝 뉴스 평일 앵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 7월에 도쿄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서 일본 도쿄에서 3년 동안 취재하고 또 특파원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 있을 때는 중앙일보 기사도 쓰고 신문 기사도 쓰고 또 당연히 JTBC 방송 리포팅도 하고 또 라이브 연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문과 방송 기자로서 활동을 도쿄에서 3년 동안 했었고요. 2017년 7월에 들어와서 JTBC 아침 뉴스. JTBC 뉴스 아침엔을 맡아가지고 5년 동안 또 아침 뉴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도쿄에서 돌아오기 한 달 전에, 손석희 선배께서 전화를 주셔서, 정원아, 너 들어오면 아침 뉴스를 맡아서 네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거죠. 저희 JTBC 같은 경우에는 앵커 시스템이라고 해서, 앵커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뉴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JTBC가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과 또 촛불혁명의 그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정말 JTBC 우리 기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었죠. 제일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때 이제 저녁 8시 뉴스, 메인 뉴스는 손석희 선배가 맡아서 앵커 시스템으로 모든 걸 책임지고 만드셨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입니다. 2017년 7월에 들어가서, 네, 아침 뉴스를 맡아서 5년 동안 아침 뉴스 앵커로서 모든 책임을 다 하고 또 권한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었었죠. 7시에서 8시 30분까지 1시간 반짜리 뉴스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2시 반에 출근해.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죠. 근데 그 전날 밤에 뉴스도 다 봐야 돼요. 그렇죠. 뉴스를 다 알아야지 그 다음날 아침 뉴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 뉴스까지 다 보고 나면 한 9시 반이나 밤 10시쯤에 잠을 잡니다. 그럼 한 4시간 반 정도 잠을 자고 5년 동안 뉴스를 열심히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뉴스로 활동을 하다가 뉴스로 해가 또 뉴스로 해가 지는 그런 삶을 언론인으로서 지금 30년 정도 하신 거죠. 근데 30년 가까이를 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신문 기자하고 방송 기자는 상당히 이렇게 지금 영역이 좀 다르기도 하고 완전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둘 다 해보신 거죠.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제가 도쿄 특파원 나가기 한 1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3년 11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중앙일보 국제부에서도 국제 뉴스들을 신문 기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신문기자로서의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신문기자로서의 역할들을 그때부터 시작했고 도쿄에 있는 동안 3년 동안 했으니까 사실은 4년 동안 신문기자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28년 동안 방송기자와 앵커로 활동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28년입니다만 기자 생활은 32년을 그러네요.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네요. 상당히 오래죠. 그럼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허니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뉴미디어일 수도 있고 또 기성의 신문, 방송, 소위 종편, 로컬, 민방 다 거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풀코스 다 거쳤는데 지금 뉴미디어인 유튜브 채널을 하시면서 지금 허니라이브 또 꽤 됐죠. 한 반년 됐나요? 지난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반년 다 되네요. 4, 5개월? 5개월. 5개월 정도 된 거죠. 하시면서 이게 또 기성 매체하고 다르잖아요. 또 소외가 있으시다면.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방송, 제가 JTBC에서 뉴스를 할 때에는 사실은 기계적 중립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중립적이어야 되고, 앵커가 말이죠. 어떤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그런 메시지를 건네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같이 중립적일 때 그 팩트들을 전할 때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뉴스 앵커로서의 자세다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분명히 아닌데도 그걸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죠. 예.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했었고요. 또 중앙일보 기자로서 특파원으로서 네. 신문 기사를 쓸 때도 제 생각을 다 고스란히 토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시청자나 독자들이 보여지기에는 얘는 그러면은 뭐 무슨 성향이다? 뭐 이쪽 이념이 예. 뭐 이쪽의 진보야? 아니면 예. 뭐 보수야? 뭐 예. 우익이야? 좌파야? 막 이런 식의 평가들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저에 대한 평가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예. 신문 기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언론사의 예. 잘못된 이미지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예. 제 생각을 다 드러낼 수가 없었고 반면에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는. 예. 제가 맞잖아요.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념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 행복하세요 또. 네. 제가 생각하고 예. 잘못된 것들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하고 또 예.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이 굉장히 좋은 점. 그럼요. 그럼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뭐 그 네. 공중파나 모든 네. 방송도 시청률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또 조회수의 부담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런 있어요. 부분들도 또 있고 또 굉장히 소신발언 할 수 있지만 네. 역으로 또 기성의 언론에 비해서 뭐 갖춰진 게 부족한 면도 있을 네, 것이고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6시 41분인데 정말 제가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일단 이거 빨리 써서 네, 예. 네 제가 좀 이걸 마무리하고 스튜디오로 네. 들어가서 네, 네. 인터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네. 이후에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32년의 네. 도정은 우리가 알아봤고 네, 네, 네. 이후에 이제 지금 유미디어 하고 있는 얘기도 나왔고 앞으로 지금 광주와 관련된 얘기도 좀 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포부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앵커 얘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이분이 이전 앵커가 어떤 정치적인 플랜을 갖고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도전하는지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이따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꾸 네. 나타났다 도망갔다. 우리끼리 여기서 조정하고 셋이 토크하면서 찍자부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이 안 되고 좀. 네. 흔히 라이브 나가보면 민폐투 뚫나가고 어차피 민폐투어잖아요. 그렇지. 민폐투어니까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민폐투어니까. 아, 이 컨셉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 거의 처음인 것 같다. 그럼요. 괜찮아요, 저는 뭐. 아무 때나 치고 들어오십시오, 그냥. 들어오셔도 문 열고 들어오셔도 돼요. 그럼 그냥 방송해도 되고. 그러면 사실. 그게 나가버리면. 민폐 투어에 대한 예고 성격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 우리 남태호 선배가 뭐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했는데, 아, 좀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정원 감독이랑 한 20분 정도 얘기하다가 한 50분쯤에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고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한 조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수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알려드렸던 바로 오프닝 멘트를 엄청나게 연습해서 지금 최종 마무리 짓고 곧 허니 라이브에서 나가는 자, 그 내용입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네. 곧 시작한다고 하니까 오늘 민폐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따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스트도 있습니다. 네. 아, 물론 허니 라이브에서도 보여질 사람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더 친합니다. 아, 이정환 앵커와 뭐 조금 네, 맞을 거예요. 내가 더 친해. 네. 그래서 같이 이정환에 대해서 진실을 밝힌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정환 앵커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본인의 할 일을 하고 있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자의 슬픔과 고통을 내일처럼 받아들이며 눈물을 닦아주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측은지심도 갖춰야 합니다. 반면 버려야 할 것은 특권의식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허리를 90도로 굽히다가도 당선 이후에는 금세 목이 뻣뻣해지는 정치인은 퇴출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공감 능력 부족과 특권 의식으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와 의원들은 지난 9일 서울에 있는 충북 학사에서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기숙사 식당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들의 식탁에는 전복내장 톱밥과 아롱사태 전골, 돼지 갈비찜 등 고급 한정식집에서 나올 만한 특식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당 칸막이 바깥쪽에서 저녁을 먹던 충북 출신 대학생들에게는 카레밥과 된장국, 김치 등이 제공됐습니다. 음식 재료의 원가를 따져보면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학생들보다 10배가 넘는 2만 8천 원 정도의 특식을 먹었습니다.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당시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들, 딸과 같은 고향 학생들 옆에서 자신들만 기름진 음식을 먹는 염치 없는 상황은 결코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큰 논란이 일자 충청북도 관계자는 학생들이 불쾌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싸고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운 김영환 도지사와 충북지역 국회의원들, 소화는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5월 17일 수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작되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촛불문화제 행사도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같이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남재우 배우님 지금 갑자기 들이닥치셨습니다. 난입했습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네. 아,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민폐 투어 남태우의 밤 네. 9시 네. 10회 아하. 주인공 와. 이정은 앵커입니다. 지금 생방송 중인데 아 그렇습니까? 남태우 선배님 지금 저를 촬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개의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난입해서 제가 네. 여러분 본편은 일요일 밤 9시 민폐 투어 그러니까 5월 20 며칠인가요? 네. 20 일요일이요? 예, 이번 주 네.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이면 5월 21일 일요일. 21일 네. 일요일 밤 9시 서울의 소리 주목해 주시고요. 허니 라이브는 난 모르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정은 허니 라이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제가 이정은 앵커를 검거했습니다. 저렇게 검거를 해서 오늘 특별 게스트 영원한 조감독, 아무리 성공해도 조감독입니다. 맞네요. 네. 귀향의 또 광대 소리꾼 또 앞으로 초원이라는 작품을 하시게 될 우리 조정래 감독님도 허니 라이브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가장 교도소로 유명한 곳이죠. 제4교도소까지 있다는 청송 빠삐용도 탈출하지 못했다는 거기 바로 거기 우리 고향의 선후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정환 앵커보다 네. 조정래 감독 내가 더 친합니다. 아 그러면 청송 사과는 정말 많이 드셨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청송 네. 왜냐하면 춥고 덥고 일교차가 심해야 사과 잘 되거든요. 네. 청송 사과의 가장 큰 장점? 다른 사과들과 다른 특장점이 있어요? 아, 그거. 야, 이 맛은 진짜 다르다. 청송 사과. 네. 아니, 재밌어, 지금. 이정은 앵커가 딱딱한데 갑자기 사과 품질 얘기해요. 이따위 말을 할 줄 생각도 못했어. 제가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아니, 아, 네. 이제 청송 감옥소에서. 이 지식을 높여 벗어나서 이제 청송 사과 20kg 바뀌어야 돼. 근데 사실 그 생각해보니까. 저는 감옥소보다 사과가 사실 먼저 생각해요. 네. 그때 먹었던 사과를 네. 먹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과를 먹으면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 아~ 시골에 있을 때 먹었던 사과 맛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당도가 높아요. 아 그러면 신맛보다 단맛이 좀 더 강합니까? 신데 그러니까 달고 아, 심해서 달아요. 달아. 그래서 이게 막 자극적인 느낌, 살짝 있는 느낌이랄까. 우리 제가 태어난 그 마을에도 온 천지가 다 담배 농사도 많이 지셨고 네. 꽃농사도 많이 지었는데 네. 한쪽은 다 과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수원 서비스 많이 했는데 근데 과수원에서 그거 따먹으면은 네. 그런 맛이 났는데 실제로 와서 이제 다른 곳의 사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우리 형님 말씀하신 배우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 날씨가 좀 극단적이에요. 일교차도 되게 강하고 네. 일조량도 엄청 셌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과도 그런 고통을 당해서 맞아요. 그럼 사과도 달기만 하면 네. 맛이 좀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약간의 시큼한 맛도 좀 신맛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달기만 하고 인생 재밌겠어요. 맞아요. 형님이 청송 출신이라고 지금 알았는데요. 네. 예, 그 뭐 감옥소에서 생활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한 살 때 이사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 생각을 잘 못 찾아요. 제 전두환 생각 알아도 네. 우리 생각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가 청송군 현서면 그런데 그쪽에 그 일상적으로 불리는 지명은 화목이야. 화목. 화목. 네. 그래서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주로 쉽니다. 네. 화목을. 예. 자, 여러분은 뜬금없는 민폐투어 이정은 앵커 편인데 갑자기 청송 사과에 대해서 맛이 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명한 건 북부 1교도소, 2교도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5교도소 를 여자 전용 교도소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청주 교도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늘 박근혜 이분이 예전에 이 양반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구 영남대를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학교를 10원 하나 안 내고 뺏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총 맞고 사망하고 못 왔죠. 근데 딸도 오고 싶었는데 탄핵당해서 못 왔죠. 근데 사실은 오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송에서 5교도소가 생기고 고향 쪽으로 올 수가 있었어. 근데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청주교도소로 간 거야. 아, 여러분들 깨알 같은 알쓸 신잡 예, 쳐보고 계십니다. 예. 제대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정은 앵커 네. 5.18 이것도 하셨는데 5.18과의 관련에 얼핏 광주 MBC에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본인이 기억하는 5.18에 대한 뭐랄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재 사회를 맡은 JTBC 앵커 출신 이정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5.18 광주 민중항쟁 43주년 기념 촛불 문화재 5월에서 촛불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모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군부 독재 어둠 속에 던져진 한 줄기 환한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촛불을 들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5월의 영령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광주의 학살범 전두환은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한마디 사죄나 반성의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남은 우리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몸속에 빼내지 못한 총탄을 품은 채 지금도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광주 시민들의 피 맺힌 항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인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43년이 흐른 지금 2023년 우리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가슴이 뜁니다. 피가 끓어오름을 느낍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그 무엇인가가 솟아오름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5월 광주 정신 그리고 촛불의 힘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5월은 끝나지 않았다. 촛불 정신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뭐 앵콜까지는 뭐, 네, 다음에 앵콜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사실은, 네. 아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노래까지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기억은 1980년도 5월 그때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군요. 77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까 77, 예, 예. 8, 9, 10 맞네.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때 제가 전주에서 살았고요. 네.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호남에서 최초로 생긴 서문교회라고 있고 그 서문교회가 사실상 저희 어렸을 때 놀이터입니다. 네. 네. 그날도 서문교회에서 놀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그 제 친구의 사촌이 놀러 왔어요. 물론 그러니까 5월 그때 한참 막 그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다음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그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전이거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일단 5.18의 상황은 펼쳐지고 있었고 그 친구가 광주에서 와서 굉장히 뭐 거의 울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기억이 있으시네요. 네네. 그래서 그 뭐 전쟁터가 같았다. 그래서 막 그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막 그 군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차고 막 이랬던 것들. 그 직접 경험. 네네.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준 기억이 지금도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의 기억은 그 5.18 당시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대한적십자사에 근무하셨어요. 적십자사에 근무하시면서 5.18 그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총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폭행으로 또 큰 부상을 입으셨고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났잖아요. 그 희생자들이. 그래서 수혈도 필요하고 각종 의료기구들도 필요한 상황인데 그때는 광주의 모든 진입이나 진출입이 다 통제되고 있었어요. 우리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택시 드라이버인가? 나오죠. 택시 운전사에서 네, 철저하게 감시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네. 불과 1, 2분인데 그 군인 역할 엄태구 배우가 그걸 잘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주연으로 그랬죠. 저 지금도 그 내가 그렇게 가야 돼. 네. 네. 조감독. 네, 그렇죠. 그 계속 네. 얘기하죠. 맞아요. 그래서 자, 이게 그때 재미있다. 저희 아버지가 적십자사에 근무하실 네. 때 구급차하고 그 다음에 네. 혈액 운반하는 차들 그리고 그 구호불품부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라북도 지사에 근무하셨으니까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 지사에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실 네. 때 그런 구호품들을 가지고 구호 요원들과 함께 광주에 들어갔다 오셨어요. 5.18 현장에 들어가셔서 물품 나눠주고 또 도와주시고 네. 그러시고 나서 돌아오셨는데 광주의 현장에 대한 말씀은 자세하게 못 안 하셨어요. 너무 참. 사실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형편이 못 됐어요. 안 됐지. 네, 그래서 굉장히 참혹한 모습들을 봤다 정도. 지금 기억으로도 굉장히 슬퍼하셨고 네, 좀 그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자세한 말씀들은 끝내 못하시고 그랬었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셨었죠. 네. 광주에 들어갔을 때 광주 상황이 어땠는지를. 근데 모든 언론도 다 통제됐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한마디 잘못하면 다들 잡혀가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이미지 광주에서 왔던 친구 사촌 그리고 제 아버지가 광주에 들어갔다 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친구로 보고 네. 그리고 그것만 봐도 네. 6개월 정도 페인처럼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바로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악몽 꾸고 가인 울리고 악몽 꾸고 가인 울리고 이걸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힘들더니 근데 그걸 실제로 겪었다?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가서 본격적으로 알게 됐죠. 네. 또 뭐 대구라는 특수성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뭐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경상도 사람들이 뭐 전라도 호남 사람들을 죽인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할 때 뭐 그렇게 하겠나 네. 뭐 이런 정도 듣고 유언비어가 많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 가서 대부분의 뭐 386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광주 사진전 여행을 보면서 참혹한 그 팩트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건 뭐 숨길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나 일본 비디오 같은 게 많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거짓이구나. 거기서 각성해서
바로 학생운동으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이 하는 얘기를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사실 이번에 이제 손자인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양심적인 어떤 그렇죠.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사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가지고 용돈도 좀 주면서 좀 수고가 많다. 내가 지금 옛날에 불은 질렀지만 반갑다. 얘기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어쨌든 이게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이잖아.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정원 앵커 같은 경우는 광주의 기억이 남다른 또, 네. 또 광주 MBC도 있었고 네. 전주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광주 MBC에 근무할 때 1996년에 네. 1994년부터 97년까지 제가 근무를 했는데 96년이 굉장히 역사적인 그렇지. 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정에 섰고 전두환의 경우에는 군사 반란 수괴죄 그렇죠.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죠. 네. 네. 사형을 선고받았고 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죠. 일단 네, 역사적인 단주에는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네. 미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일단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네, 사형이 선고됐었고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그렇죠. 됩니다. 그랬다가 또 결국에는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고려들 때문에 사면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1996년 12월 31일 96년의 마지막 날 밤 9시 뉴스데스크에 제가 광주 그 금남로 충장로 바로 옆에 광주 그 우체국이 있어요. 네. 우체국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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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약속 장소로 삼는 곳도 그렇지, 있죠. 거기는 광주 그 금남로 옆에 네. 광주 그 우체국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제가 그 곳에 네. 서서 MBC 뉴스데스크 중계차를 탔었죠. 그래서 16년 이 역사적인 단죄, 법적인 단죄가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마지막 날 제가 중계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저도 방송 네. 10회 초기에 얘기가 살짝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강조하고 상세히 설명을 네. 해주신 건데 이 영상이 있으면 또 찾아가지고 또 민폐투 같은 거 수집해서 딱 내보내면 좋겠어요. 아, 그 영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건이 88년도도 네. 뉴스가 네. 있어요. 네. KBS, MBC 다 있어요. 당연히 있죠. 96년도 정도면 네이버에 치시면 이정원 기자 하면 광주 MBC 이정원 기자 하면 그때 광주, 대구, 뭐 부산 이런데 광주하고 대구하고 대전을 연결했나 아마 그래요. 네. 거기서 제가 두 번째로 광주, 네. 광주 우체국 앞에 나가 있는 이정원 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 기자 올해 1996년 광주 시민들에게는 특별했죠. 네. 라고 앵커가 딱 던지면 제가 이제 쫙 말하는 분위기 아마 근데 네. 그 지금 영상 뉴스릴이 있다면 네. 그 시청률이 당시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의 시민들의 네. 반응을 따는 거고 네. 그리고 게다가 어쨌든 네. 만남의 광장이잖아요. 네. 광주 만남의 광장에서 그거를 네. 직접 진행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시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 그런 현장에서 근데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계셨던 거네요. 맞아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예. 재밌는 이야기인데 뭡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제가 MBC 중계차를 타고 생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예. 네, 광주 MBC 후배였거든요. 아. 제 아내가 우연히 친구들과 놀러 왔다. 네. 제가 중계방송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살짝 미소를 지면서 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죠. 아, 그때 1996년도에. 그러면 16년 당시에 일종의 네. 후배로서 자네 커플이었는데 네, 네, 네. 가면서 친구하고 있네 이러고 이제 갔다. 그렇죠, 그렇죠. 오빠 차례 예. 하고 이제 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보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1996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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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그 보기 좋네요. 그 어쨌든 우리 소리소리 시청자 여러분 네이버에서 광주 MBC 이정 기자 아시고요. 여기 우리가 넣을 테니까 네. 민폐 투어에서 그대로 네. 보세요. 네. 네. 과연 우리 담당 PD의 능력이 그걸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만은 최대한 찾아서 여기 붙여보도록 금방 하겠습니다. 찾아요. 병자년 한 해를 보내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다소 착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16년 전 광주 민중항쟁의 아픔이 올해에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때문입니다. 5.18 특별법에 따라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아가는 길목에서 광주 시민들은 병자년을 맞았었습니다. 80년의 아픔이 올해에는 깨끗이 치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예상대로 전두환 노태우 씨는 법정에 섰고 5.18 사건에 대한 단죄는 내려졌습니다. 왜곡된 과거사가 청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초기에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5.18 영령들에 대한 짐을 다소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비롯한 5.18 가해자들에 대해 감형이 내려지자 광주 시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러나 이런 아쉬움 뒤를 뒤로 한 채 정축년 새해에는 잃었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MBC 뉴스 이정원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를 대구로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검은 코트를 입었어요. 검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완전 멋있겠다. 탔죠. 아, 약간 프랑스 느낌. 그럼요. 네. 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에 대한 기억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네. 바바리 옷을 입고 아, 맞아. 너무 잘생겼는데 말 입만 열면 깨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런 배역. 아, 아니 근데 이번에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지한데 네.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바보가 아니라 그냥 약간 이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지식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되게 진지한데 네. 관객들을 보고 완전 피식피식 웃는 거죠. 아. 뭐든지 다 도와주려고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갑자기 배역 얘기가. 아, 그렇네요. 그게 또, 네. 대로가에서 박성웅 배우가 이제 무당도 했지만, 옥남이라는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가 썩 잘 되진 않았는데, 뭐, 둘 다 그렇지만, 거기도 약간 바보 비슷하게 좀 있잖아. 예, 네. 그런 느낌. 근데,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연기라는 게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캐스팅 운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매력을 받았는데 원래 그런 끼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되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많이 잘하실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제가 그거는 아, 이정은 편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나한테 한 얘기가 다. 아 형님은 워낙 대배우시요. 저는 뭐가 대배우입니까 지금? 이 형님은 제가 딱 생각한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제가 드라마 뭐 전에 술자리에서 슬쩍 얘기한 적이 있었던 그 드라마 대본의 하나의 주인공으로 딱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아 좋은 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하다 보면은. 이거 혼자서 상상하는 거니까 네. 내가 쓰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가끔 연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 그렇죠. 나도 들어가서 그렇죠.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렇죠. 네. 좋지 좋지. 그래서 경험자로서 그런 직업이에요, 네. 형님. 네. 재밌죠. 경험자로서는 그때 네. 다른 사람의 삶을 사시는 느낌이 어떠신지. 뭐 저도 뭐 10대편 했나 20편 했나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역할에 몰입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때 하여튼 뭐 이렇게 네. 연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영화적으로는 완전히 몰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영화가 타인의 시선이기도 하지만 네. 또 타인의 삶을 자신이 그려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일이기도 하죠. 네. 저는 또 이 조정리 감독이 지금 이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저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영화를 잘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극한직업했던 이병헌 감독이 드림이라는 작품을 네. 또 했잖아요. 그게 이제 스픽스에 제가 출연하고 있는 거기에 박영식 앵커라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나와요. 네. 거기서 제가 또 어떤 그 상당한 배신감. 그 다음에 또 지금 정의나 지옥 이런 거 쭉 했던 이 연상호 감독. 나를 안 불러. 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정래 감독은 나를 주연으로 뭐 한 거 책도 쓴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감독이에요. 천만 감독이 중요한 게. 이 양반도 350만 감독, 380만 감독인가? 358 감독입니다. 예, 예, 상당히 훌륭하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정원 앵커 같은 경우 32년 차 언론인이에요. 32년 차. 네. 대단하신 거죠. 언론인으로서 소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도 뭐 하고 계시지만. 네. 저는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 변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네. 제가 최근에 낸 책의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말의 힘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살리는 방송. 사람을 살리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하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할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아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웃들이 있고, 나의 어려움들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주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는 기자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뉴스의 공론화 과정도 함께 참여해주고 그러면서 뭔가를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다시 살아날 용기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들. 근데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30년 가까이 기자로서 뉴스 앵커로서 살아온 것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죠. 네, 언론으로서의 이정은 앵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뭐 여러 차례 거쳐서 알아봤고요. 지금은 네.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계기 또는 뭐 이후에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뭐 등도 한번 우리가 조정래 감독은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네. 아니, 좀 공부도 그 행보를 보시면서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의문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기자 그런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고 싶으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정원 너는 도대체 언제부터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기자하고 앵커 하려고 하면서 뭐 정치의 꿈을 꿨던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치에 대해서 처음 생각한 것은 그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단어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주에서 초등학교로 다닐 때 남부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을 거쳐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네. 콩나물 국밥 남부시장. 그렇죠. 남부시장식이죠. 남부시장 아니 콩나물 먹죠. 국밥 있고 우리는 네. 전주 국제에 가서 항상 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남부시장 안에 또 유명한 피순대집도 있고. 맞아요. 네, 거기도 맛있는데 네. 바로 그 시장을 거쳐서 제가 학교를 등하기로 합니다. 그날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두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한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초 정도로 기억되는데 남부시장 초입 부분에 합판, 그 다음에 양철판 이런 것들로 얼키설키 만들어진 그 박스 같은 게 있어요. 포장마차도 아니고 포장마차보다는 좀 작고 그런 박스처럼 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보다 훨씬 작고 네? 그런 박스가 있는데 낮에 이렇게 학교 끝나고 올 때 보면 그 앞에다가 그 박스에 문을 열고 물건 같은 걸 팔아요. 잡화 같은 것들을 팔고 근데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렇게 각 등교를 하다 보니까 그 박스에서 문을 열고 한 남자가 중년 아저씨가 나와서 그 앞에다 연탄 골로 같은 데서 밥을 찌그러진 양푼에다가 해서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작은 그 박스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뭐 그 난로 같은 것들 켜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꽁꽁 얼어붙은 그런 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꽁꽁 얼어붙은 몸으로 나와서 연탄불에다가 찌그러진 냄비로 올려놓고 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추운데 네. 어떻게 저기에서 주무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기 밥을 해서 드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슬펐어요. 제가. 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실까? 저는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냥 중산층이었죠. 네. 그래도 집이 있었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저씨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왜 저 아저씨는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며칠 뒤쯤에 이제 학교하는 길에 또 남부시장에서 한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날은 뭐 제 기억으로 한 영하 15도 정도 됐을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추웠잖아요. 그렇죠. 콧물도 막 이렇게 질질 흘리고 맞아요. 콧물을 흘리면 콧물이 얼어붙을 정도의 그런 추위였었는데 그때도 어쨌든 굉장히 추웠어요. 코와 귀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추웠는데 집에 돌아올 때 그 할머니를 봤어요. 남부시장에서. 근데 옷도 하얀 옷을 입어서 하얀 한복 같은 거. 맞죠? 지금 기억으로는 소복 같은 그런 한복을 입으셨고 네. 흰머리에 비녀를 이렇게 꽂으신 할머니가 앞에 투성기 몇 개 놓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눈발도 좀 막 날리고 있었고 근데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그 도시락에 그 생각나세요? 금색의 그 밥그릇 있잖아요. 도시락. 네네네. 그런 도시락에 꽁꽁 얼은 밥을 이렇게 떠 드시면서 손님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하. 그러면서 너무 슬펐죠. 우리 할머니와 같은 분이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저렇게 얇은 옷을 입고 앉아서 장사를 하시고 손님도 없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나? 조금 잘 사는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들 모두 풍요롭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그리고 그 며칠 뒤에 또 하나의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초등학교 조회 시간,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장에 모여 사는 조회 시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학생들에게 저 뒤에 있는, 너희들 뒤에 있는 스탠드가 있는데 굉장히 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미끄럼틀도 있고 이걸 누가 만들어준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선배인 한 정치인이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죠. 훌륭한 정치인이 되면 돈도 많이 버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뭐 국가 예산을 타서 이렇게 만든 것은 모르고 그렇지 모르지. 정치인이 되면 자기가 돈도 많이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가 보구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저런 스탠드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되면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치에 대한 꿈을 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21년 네, 제가 나이 50이 됐습니다. 네. 나이 50이 됐을 때 지천명의 나이인데 그때 제가 결단을 내렸었죠. 마음속에 정치인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평생 살아왔었는데 이제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만 50이 됐을 때 했어요. 만 50이 되면서 지천명이고 하늘의 뜻은 몰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과 살아가야 할 이유는 스스로 선택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나이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꿈꾸던 대한민국 국민 모두 누가 행복한 나라 만드는 이 꿈을 위해서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후에 이제 21대 대선이 치러졌고요.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 영입 제안이 있었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뛰어들었었죠. 그래서 그때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자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네, 우리 민주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때 또 하나 들었던 것이 뭐냐면 3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서 살아왔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느꼈어요. 아무리 언론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비판하고 견지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JTBC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탄핵 그리고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JTBC 기자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저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 정치 개혁을 영원히 그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은 또 방해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은 훌륭한 우리 후배들이 해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바른 정치 하는데 제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죠. 지금 그러면 정치인 이정은으로서 직책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난 대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에 대변인을 했었고요. 미디어 센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고향 전주에 가서 사실은 선거를 준비했죠. 지난해 이르면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법원에 전에 있었던 이상직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의원직 상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4월 말까지 났으면 6월 1일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4월 말까지 안 나고 한 2주 늦어지면서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일이 확정이 된 것이 올해 4월 5일. 그렇죠. 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네네네. 당선이 됐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재선거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또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었죠. 제가 민주당을 튀어나올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을 지키고 네. 민주당의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렇죠. 네, 아. 튀어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고충이 네.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야, 정치인으로서 발을 딛자마자 시련이 두 번 닥쳤네요. 네. 본의 아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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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그렇게 그렇죠. 지났죠. 네.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이 절대 고독과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아. 힘들었죠. 아, 그렇죠. 네. 힘들죠. 네. 내가.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 많이 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뭐, 시련과 단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정은 앵커를 이렇게 정당케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맞습니다. 뭐 정치인으로서 좋은 정치하고 뜻을 펼친 건 네. 좋지만 바로 국회에 들어갔으면 그렇죠. 우리가 만나기 힘들잖아. 아, 못 만나죠. 못 만나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것보다 네. 저는 지난 1년여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제가 28년 동안 쉼 없이 기자로서 앵커로서 또 독해 특파원으로서 달려왔는데 한 번도 쉬지 않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의 생활에 갇혀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제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네. 뭐 수입도 다 끊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한 푼의 수입도 없이 1년을 버텨왔어요. 와. 네, 사실은 지금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지 못했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코 후회하지도 않고요. 지난 1년여가 뭐 원망스럽다거나 그런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기억이고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네.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데 네.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1년이라는 시간이 네. 뭐 어떻게 보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에 대한 뭐 안식년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미처 언론인으로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다른 시선을 확보하기에는 물적인 시간적인 모든 여유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침 그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촛불 집회에서도 발언을 또 열심히 하셨잖아요. 앵커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어렵고 고독한 그 시간 동안 네. 한 번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네. 원망하거나 이걸 막 고충을 토로하면서 막 서럽게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을 텐데 또 굉장히 나 같았으면 뭐 이래저래 막 소음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오히려 또 자기를 더 발전시키는데 힘을 쓰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뭉클하고 지금 정치인들이 좀 제발 좀 기성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제 직업화되면서 뭐 2년차, 3년차 되고 나면은 갑자기 막 어깨에 막 뭐가 올라가고 네. 특히 뭐 이렇게 배지 이렇게 하나 생기면은 그게 그 국회의원 배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배지들도 그렇죠. 오히려 더 심해.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것들 보면서 이 형님이 그런 형님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정말 좋은 정치인과 또 계속 언론 지금 활동하시는 걸 잘 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보니까 네. 배치 달고 이렇게 몇 달, 1년 지나면 사람이 막 수박으로도 바뀌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등골째 바뀌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사실은 그 역으로 그만한 권력이 있다는 건 그만큼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반대로 자꾸 쓰는 거야. 사익을 추구하고 그럼요. 뭐 자기 패거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얼핏 한 번씩 얘기 나오지만 본인이 저 잘 느끼시겠지만 언론이 출신 국회의원 정치인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뭐 이 당 저 당 떠나서 맞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법조인
법조인도 마찬가지, 법조인이 더 많지만, 결과론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저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됐나? 이런 회의감도 있거든요. 네. 그게 핸디캡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저 결국 정치하려고 저 사람 기자하고 저렇게 했네. 이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선배 언론인 출신의 그런 국회의원들 분들, 약간 좀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악명이 높은 많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도 약간 생각을 하셨 맞습니다. 부담도 되셨을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처음으로 챗GPT 예. 네. 거기에서 네. AI. 네, 한번 해봤어요. 예. 네. 이정원 앵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봐 라는 걸 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정원 앵커는 네. 대한민국의 앵커로서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정치를 하더라도 잘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에 갇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네. 심지어는 정치를 혐오하는 것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결국에는 우리 정치인들의 네. 책임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 출신 중에서도 기자 출신 중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런 비난을 자초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뭔가 기자를 이용한 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정원 너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 라고 지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건 변명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다만 지금까지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의 기자와 앵커로서의 역할을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단연코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정치를 좀 지켜봐 주시고 현재 판단을 조금 미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금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네. 네.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공감했던 그 연설이 촛불집회에서 2호 사진 작가님께서 네. 하신 말씀인데 네. 네. 2호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 비판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나와서 직접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윤석열 정권 네. 끝장 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있고요. 정치는 그냥 몇몇의 잘났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 무슨 뭐 다른 욕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그렇죠. 또 아니라고 봐요.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고 네. 우리가 맞아요. 모두가 정치적인 감각이 있지 않으면은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너무나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이 이쪽 세계를 잠식하고 정말 악의 왕국을 만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또 정치라고 하는 게 말이죠. 직접 선거에 출마해서 뭐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시민단체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는 촛불집회에 함께 참석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구호도 외치고 뜻을 모으는 것들도 정치 활동일 수 있는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하다못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라는 것도 정치의 하나 행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네,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방관자가 되는 순간 정말
최악의 정치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나오는 얘기지만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열한 인간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선험적으로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다시 정치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또 그 32년에 걸친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다 일단락 매듭을 짓고 이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포부 어릴 때 느꼈던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치를 선택하고 출마를 고민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 아니냐 우리가 뭐 별로 코멘트할 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근데 또 오늘 해보니까 또 또 의외로 재밌는 면도 있어요. 아, 재밌는 분. 위트와 유머가 있으시네. 원래, 원래 뉴스만 하니까 좀 딱딱했거든. 근데 오늘은, 조성리 감독 합이 잘 맞는지 또, 지금 보니까 또 분위기가 또 어느 정도 배우 오디션도 지금 하는 느낌도 되고, 캐릭터 막 잡아주고, 네. 저도 잘할 수 있겠지요. 막 이러시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정은 앵커의 앞길에 여러분 또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뭐 많이 보셨다시피, 이분의 생각과 철학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한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들을 또 하고 함께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 조성래 감독은 지금도 왜 자기가 여기 나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끝까지 모르는 상태로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네, 갑자기 끌려왔지만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대배우 우리 남태우 형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이정원 앵커님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지금 이 진보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한 분이다. 지금 약간 정치 혐오에 그리고 막 사람들도 지치고 경제도 어렵고 막 국가도 불안해서 지금 전쟁 날지도 모를 것 같고 막 지금 그리고 막 당장 대출 갚는 거 이자 갚는 거 이것 때문에 삶이 치여가지고 지금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정치는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지만 그 사이를 굉장히 많이 그런 잠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신부터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앵커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알게 됐고 앵커님이 가는 길이라면 뭐든지 응원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편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앵커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셨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문이 있는 동안 최대한 밝고 활기차고 지금 있는 에너지를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동생으로서 또 한 시청자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좋습니다. 그 민폐투어 지금 10회거든요. 네. 근데 제가 초반에 9회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참 레드 컴플렉스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 9회가 간첩이라 불리는 사나이 홍강철 씨 편이거든. 그분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한 5, 6년에 걸쳐서 유우성 씨 사건처럼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무죄로 됐죠. 그런데 저도 레드 컴플렉스 없다는 사람이 구애를 자꾸 까먹었나 봐. 그래서 자꾸 이정은 앵커 구애라고 막 우겼어요. 제가 10회군요. 10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분단의 고통부터 아까 민주화 여러 가지를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갓난 신고 끝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또 미랄이 되고자 하는 이정은 앵커 같은 사람들이 자꾸 많이 나와야 저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이정은 앵커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정은 너는 무슨 정치를 하고 싶으냐? 이정은 너의 정치적 목표는 뭐야?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정치 목표는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저녁에 있는 삶 기억하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 또 근로 여건 척박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 저녁에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녁에 있는 삶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점들, 뭐 빈부 격차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소외, 뭐 차별, 불평등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노동 조건을 조금 어느 정도만 맞추면 저녁에 돌아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는 또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좋은 말. 네, 모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풀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세상이죠. 네,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네,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클로징 멘트, 이거는 준비 안 하셨는데 잘하네요. 그리고, 손학규 그 선생은 정치인이자 또 예전에 민주운동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끝이 뭐 좀 그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녁이 있는 사람이 됐죠. 네. 예. 저녁을 합니다. 예. 토굴에서 저녁을 합니다. 예. 신고합니다 하고 저녁을 해버렸죠. 네. 엔딩 쳐버렸는데, 예, 우리 이정은 앵커는 아침이 설레이는. 아침이 설레이는. 그렇죠. 탔나요? 카피 좋네요. 네. 자,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아침,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설렘이 없으면 아침이 설렐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힘들지. 왜냐면 깨기 싫지. 저녁 있는 삶이라는 것 자체는, 네. 아, 오늘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소주 한잔하고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네. 쉬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는데, 네, 아침이 설렌다라는 말은 내가 너무 일하고 싶어가지고 밤에도 막 설레다는 그런 상상을 막 해봤어요. 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문화예술계에 있고 영화하는 사람들이고 문화예술계에 있고 배우들도 있고 막 그런데 다들 힘들어하고 아침이 막 또 죽을 맛이다 이런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데 오늘 빨리 일 끝내고 저녁에 소주 한잔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나 내일 가가지고 첫 차량 나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세상 만들어주십시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좋은 환경에서 네. 네.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 그렇죠. 네. 그게 비로소 아침에 설레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서울서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정은 앵커의 당부처럼 내일 아침이 설렐 수 있기를 저희는 간절히 기도드리고 아울러 조정래 감독과 제가 감시견이 되어서 냉철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네. 이정은 앵커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 내신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이 똑똑한 이 영상을 통해서 그가 기성의 언론인 출신 정치인처럼 변절하는지 그렇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네. 해놔야 그렇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정은 앵커 자세히 보십시오. 네. 1년 뒤에 딴소리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 옳은 길 가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예. 네. 자, 설레는 아침 이정원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